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네. 그 네. 순간 새누리당 의원이셨고 그 순간에 상당한 갈등과 고민을 겪으셨고 결국 그 와중에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의 상황과 심경을 조금 네. 말씀해 주실까요? 아, 제가 이제 2017년도에 탈당을 하고 탄핵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네. 사실 그때가 뭐 정치 오래 하진 않았지만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2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때 제가 당의 전체 당의 중앙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본부를 이끌고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청년특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정권을 창출했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탄핵의 순간 특히 이제 10월 달에 급격하게 이제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고 사실 당에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 목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소장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젊은 제가 그 당시에도 젊은 축에 들었거든요. 젊은 의원들을 일부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KBS 별관 쪽에 그 당시 국회에서 모임을 하면 굉장히 집중되는 시기라 별도의 공간을 빌려서 저녁에 한 9시쯤 저희가 별도 회동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진정모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많이 나갔었는데요.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 및 정상화를 위한 모임.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다음날 바로 성명서를 내요. 한 30명이. 그러면서 당내에서의 어떤 이 움직임들이 촉발되는 그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전체 구성원들의 뜻이 모이는 어떤 비상시국회의 그러면서 탈당까지 이어지게 됐죠. 아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는 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또 지역의 당원들을 오히려 제가 설득해 나가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면서 탄핵에 참여하게 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